3단계 플래시 작업으로 메인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뉴에서 플래시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합니다. 파일 import to stage를 선택해서 이미지 플래시 언더바 bg.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빈 배경을 선택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사이즈를 누릅니다. 매치에서 컨텐츠를 눌러 도큐멘트 사이즈를 이미지 크기에 맞춥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1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툴박스에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고품질 디자인을 추구하는 웹 에이전시 아이디자인 연구소를 입력합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폰트와 사이즈를 조절하고 볼드체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하여 글자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문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F8을 눌러 타입은 무비 클립, 네임은 텍스트 애니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언더바 애니 심벌을 더블 클릭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모디파이, 브레이크 어파트 플러스를 눌러 문자를 낱개로 쪼갭니다. 그 상태에서 모디파이 타임라인 디스트리뷰트 레이어를 클릭하여 각각의 글자를 레이어에 분포시킵니다. 비어버린 레이어 1은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지워줍니다. 각각의 문자를 클릭하고 F8을 눌러 타입은 그래픽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문자도 그래픽 심벌로 차례대로 변환합니다. 변환을 모두 했으면 심벌을 선택한 후 10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다시 1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트랜스폼 패널을 열고 Constrain을 체크한 다음 200%로 변경합니다. 1번과 10번 프레임 사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Create Motion Twin을 적용합니다. 다른 글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크기를 변환한 후 Motion Twin을 적용시킵니다. Go 레이어의 전체 프레임을 선택하고 3프레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레이어를 바로 위의 레이어보다 3프레임 차이가 나도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전체 레이어의 100번 프레임을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한 후 단축키 F6을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레이어의 105번, 110번, 115번, 120번 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삽입합니다. 전체 레이어의 100번 프레임을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고 전체 110번 역시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지금까지 만들었던 플래시를 확인해보면 속도가 조금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24로 입력합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면 움직임이 빨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애니메이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글자 심벌을 더블 클릭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모디파이 브레이크 아파트를 눌러 글자 속성을 한 번 더 세분화 시켜주면 움직임이 한결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파일 세이브를 선택하여 main.fla로 저장하고 예제와 비슷하게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메뉴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New에서 Flash 파일 액션 스크립트 2.0을 클릭합니다. 파일 import to stage를 선택하여 플래시 언더바 메뉴 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빈 배경을 선택하고 properties 패널에서 사이즈를 누릅니다. 매치에서 컨텐츠를 눌러 도큐멘트 사이즈를 이미지 크기에 맞춥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툴박스의 문자 툴을 선택합니다. 폰트와 폰트 사이즈, 볼드체 설정을 확인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메뉴 버튼 글자를 각각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을 열어 세로 위치를 정렬하고 방향키를 이용하여 글자들의 가로 간격도 맞춰줍니다. 첫 번째 메뉴 문자를 클릭하고 단축키 F8을 눌러 타입은 무비 클립, 이름은 메뉴와 같게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메뉴 버튼들도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무비 클립으로 변환합니다. 모든 변환이 끝나면 컴퍼니 심벌을 더블 클릭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그래픽 심벌로 변환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6번과 11번 프레임을 선택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6번 프레임을 클릭한 후 트랜스폼 패널을 열어 Constrain을 체크한 다음 W나 H 중 한 곳을 120%로 변경합니다. 1번과 6번 프레임 사이의 프레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모션 트윈을 적용하고 6번과 11번 프레임 사이에도 모션 트윈을 적용시킵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6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1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액션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창이 열리면 스탑을 입력합니다. 6번 프레임을 클릭하고 스크립트 창에 스탑을 입력한 후 창을 닫습니다. 씬 2를 눌러 심벌을 빠져나온 후 나머지 메뉴 심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크립트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메뉴 심벌을 선택한 후 프로퍼티스 패널에 인스턴스 네임 입력칸에 버튼 1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뉴는 버튼 2, 버튼 3, 버튼 4, 버튼 5로 각각 인스턴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스트로크는 논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메뉴 글자가 덮어질 만큼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선택 툴로 사각형을 선택한 후 단축키 F8을 눌러 타입은 버튼, 네임은 버튼 1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 심볼을 더블 클릭하여 안으로 들어갑니다. 힛 프레임을 클릭하고 단축키 F6을 눌러 키 프레임을 삽입한 후 업 프레임을 클릭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씬 2를 클릭하여 심볼을 나옵니다. 첫 번째 메뉴 글자 위에 투명이 된 버튼 심볼을 클릭한 후 액션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버튼 액션에 관한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창을 닫습니다. 버튼 심벌을 단축키 Shift Alt를 누른 채 옆으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크기와 간격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버튼 심벌을 클릭한 후 액션 스크립트 창을 엽니다. 버튼 1을 버튼 2로 바꾼 후 다른 내용을 그대로 둡니다. 나머지 버튼 심벌이 액션 스크립트에서 각각 버튼 3, 버튼 4, 버튼 5로 변경합니다. 파일 세이브에서 menu.fla로 저장하고 컨트롤 테스트 무비를 통해 예제와 비슷하게 제작되는지 확인을 하여 menu.swf를 자동으로 생성시킵니다.